자, 안녕하세요. 팩맨 전문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주시는 팩맨 푸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팩맨 푸드는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고요. 네, 팩맨 푸드는 일단 어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사료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칼슘제도 추가로 원래 들어 있고요.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추가 영양제로는 이렇게 멀티비타민을 추천드립니다. 멀티비타민이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 비타민제인 줄 아는데 여기 성분표를 보시면은 이게 뭐 칼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라 보시면 돼요. 단순 비타민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팩맨푸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뭐냐 떡밥도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경단 만들어 보시고, 뭐 호박죽이나 뭐 팥죽에 새알심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손에 묻지 않을 정도 농도로 해주시고, 처음 만드신 분들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한 번에 많이 넣어서 너무 종류가 질어지면 계속 추가해야 되고 버리는 양이 많아지겠죠. 이거는 일단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넣은 이후로부터는. 자, 물을 조금만 더 넣어 줄게요. 조금만 더 넣어 주고, 자, 이 정도까지 일단 숟가락으로 끝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적당히 수분이 됐다 보면 손으로 반죽을 해 줄게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잠깐 시계 좀 풀고,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손으로 반죽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반죽이 예쁘게 됩니다. 자, 가루 흘리지 않게 한번 뭉쳐주고,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해주시고, 일단은 이 정도 점도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걸 묽게 좀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팩맨이 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에 전혀 묻어나지 않는 정도로야 팩맨 입에 더 잘 들어가요. 안 그럼 어디 막 핀셋에 붙고 팩맨 입에 붙고 해서 삼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줍시다. 자, 저거 엎은 거는 인간미를 위한 연출입니다. 이렇게 덜렁거리는 인간미가 있어야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연출로 한 겁니다. 자, 일단 팩맨푸드를 손으로 만지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스푼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는 뭐 시간이 없기보단 손에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싫어해서 는 농담이고, 그냥 빠르게 영상을 위해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점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않죠. 이렇게 원래 좀 찐득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손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러지 않게끔 만들어서 먹이시면 됩니다. 자, 알약의 팩맨푸드 만드는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